떡밥 몸주 떴냐? 떡못떴다 오늘의 스파팅크 노예움이 개봉한 지 일주일째 모든 마블 팬은 물론이고 스파이디 팬 우리 띵독자 여러분들 모두 노예움 아리를 하고 있는 요즘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예움에 관련된 숨은 떡밥 그리고 영화 이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오늘은 요 떡밥들을 통해 영화를 보고 나서 헛헛댔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보자. 근데 다들 몇 번 봤냐? 가서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데일리부글의 꿀잼 기사들. 앞서 소니 피처스에서 진행했던 마케팅 바로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데일리부글의 뉴스 스탠드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죠. 그리고 이 신문엔 정말 재밌는 기사와 트리비아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현재 도망친 스파이더맨에 대한 데일리부글의 특보, 피터 퍼커의 출생 증명서를 공개하라는 탄원란, 다음 장엔 피터의 대혼란, 옥형과 싸웠던 이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차주들, 이분들이 온통 피터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고, MJ는 누구인가, 또 여기 한 익명의 런던 공무원이 게재한 지면, 여기엔 전작의 전투로 발생한 이 엄청난 피해를 모두 피터가 보상하라 라는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엔 피스트의 봉사자 모지, 그 옆엔 이렇게 옥형의 공개수배란까지 보이고요. 라이프스타일라는 뮤지컬 로저스의 광고, 필업 파커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데일리부글의 대문짝만한 기사들, 그리고 그 옆엔 영화 속 밉상으로 등장한 우리의 플래시, 플래시가 발간한 플래시 포인트에 대한 뷰글 리뷰란이 따로 게재되어 있는데, 여기엔 여전히 피터 파커를 본인의 절친이라고 설명하는 플래시, 또 지가 스파더맨의 넘버원 팬이라 SNS 계정도 따로 팠다고 말하는 분도 보이는데, 네, 이미 지난 스파팅크에서 다뤄드린 바 있었던 소니와 마블의 바이럴 계정, 이 실제 계정이 바로 영화 속 플래시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실제 계정으로 신문에 소개됩니다. 와, 개봉 몇 개월 전부터 빌드업 오졌다. 요 인스타 계정은 아쉽게도 현재 사라지고 없는데 나는 이미 그때 캡처해놨지. 하지만 플래시의 온갖 발악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평점은 1.1 뷰글을 받고요. 그 밑엔 이렇게 구인 공고 등의 여러 섹션이 존재하는데, 데일리 뷰글의 구인 공고, 피스트의 파트타임자, 노예움 초반 장면에 등장했던 샌디 시각의 델마르, 여기서도 이렇게 사람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서비스자, 여긴 그리니치의 청소부를 찾는다는 구인 공고가 보이는데, 블리커 스트리트의 라지 맨션, 눈을 치워야 함, 스티븐에게 전화하라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네, 영화 속 생텀에서 말없이 눈을 치우던 게 이걸 보고 연락한 알바 두 명이었던 거죠. 또 작동하진 않지만 비싸 보이는 드론, 바로 고장난 스타크의 드론을 주워다 파는 제이콥이라는 아재도 보이고, 그의 잡다한 섹션엔 나의 스파이더맨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구애란, 공예용 거미줄을 수집한 사람들, 스파이더맨 팬클럽, 잃어버린 개 베니를 찾습니다. 또 미스테리오를 신봉하는 집단도 보이죠. 야, 신문도 재밌다. 레드는 노예움 대본을 읽고 이렇게 반응했다. 노! 토비의 허리신 비하인드, 이번 3스파의 깨알같은 디테일 장면, 바로 토비형의 아픈 허리를 풀어주는 삘라기형의 장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비하인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제보해주셨습니다. 2004년 개봉했던 샘 레미 감독의 스파이더맨2, 영화 속 한 장면에 이렇게 피터가 건물 밑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토비가 뱉은 이 말이 사실 애드립이었다고 하죠. 네, 바로 2004년 스파이더맨2의 촬영 전, 2003년 토비의 출연 영화였던 시비스켓의 촬영 도중 토비는 심각한 허리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스파이더맨 1편부터 엄청난 스타덤에 올랐던 토비에게 허리를 핑계로 꾀병 부리는 게 아니냐, 벌써부터 스타병이 도져버렸다라는 엄청난 문매를 맞게 되죠. 하지만 토비는 이러한 여론을 듣고 더 이약 물고 열심히 촬영에 임했고, 실제 토비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허리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애드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 노예움에서 장장 17년 만에 요 드립이 다시 쓰이게 되죠. 스파이더맨 삿대질 장면이 등장한다. 스파이더맨 팬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만한 명짤, 이 스파이더맨끼리 삿대질을 하는 짤이 노예움 속에서도 깨알같이 등장했습니다. 네, 피터 1, 2, 3를 정하고 미친 웹스윙을 보여주기 전에 바로 이 상황인데, 야, 팬서비스 미쳤다 진짜. 토비와 앤드류는 계속 볼 수 있을까? 스파팅크 컨텐츠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노예움의 플롤루머, 이 유출되었던 문서들은 모두 레딧의 큰형님 중에 한 명인 마이타임투샤이넬러 라는 스쿠퍼에 의해 전달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영화 속에서 네드가 슬링링을 가지고 두 파이더맨을 소환했던 장면이나 그의 메이가 죽는 내용 등,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유출 루머들을 알아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루머들이 실제 영화랑 맞아떨어지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소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양
쌍반 정체가 궁금해질 정도로 진짜 엄청난 루머 싱크를 보여주는데, 아 솔직히 형이지? 그랬던 이 양반이 노예용 개봉 이후 다시 한번 입을 열었는데요. 바로 샤이니 올린 트윗. 우리가 토비와 앤드류를 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야말로 그 조용하다던 우리나라 극장에서 박수와 환호성을 내지르겠던 이 두 파이더맨을 계속 영화에서 볼 수 있다는 트윗을 게재합니다. 우리 필락이 형의 경우 지금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토비 형은 본인 회사의 프로듀싱 업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앞으로 연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싶은데, 바로 2년 전에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토비 형은 직접 대본이 마음에 든다면 다시 연기를 할 생각이 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노예움에 복귀하게 된 거죠. 이 두 명의 스파이더맨이 향후 어떤 마블 작품에 등장하게 될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번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다음 영화에서 그 그림을 또 보지 못할 거란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필라 출연 요청해주면 또 나오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다니엘 RPK의 뉴스. RPK발 루머에 따르면 우리 필락이 형이 다시 스파이더맨으로 돌아오길 희망한다 라는 내용의 루머인데, 사실상 우주의 기운이 하나로 모여진 이 시점 아쉽게도 제작이 빠그러졌던 필락이 형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 이 영화는 역대급으로 긴 예고편을 유튜브에 공개한 아이 소니의 흑역사도 담고 있는데, 현재로선 스파이더맨 추가 3부작 제작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하지만 소니는 시니스터6의 스피노프 개발 루머, 또 앞으로 스파이더버스와 관련된 베놈3, 모비우스, 이 크레이븐 등의 작품들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스퍼3 기능성 있냐? 피터의 새로운 슈트.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이제 피터는 더 이상 애새끼더맨이 아닌 진정한 스파이더맨으로서 거듭난 신들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재봉틀로 손수 제작한 빨파 슈트. 우리가 이전 스파이더맨 영화 속에서 보았던 그 슈트의 컬러와 같죠. 하지만 현재 공개된 몇 장의 슈트 이미지 그리고 장면들을 통해 이 눈 부분만큼은 그대로였는데요. 네, 눈은 아직까지 이렇게 조리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소니 피처스 포르투갈의 새로운 TV 스팟엔 노예움의 엔딩씬이 포함되어 있다. Spider-Man No Way Home is the best Marvel movie of all time. I mean, when you put it like that. Exclusively in cinemas, coming soon. 일본판 스파이더맨이 존재한다. 이나키子供たちのために涙を流す男! スパイダーマン! 이 영상은 해외 팬이 제작한 패러디 영상으로, 여기 나오는 스파이더맨은 무려 1978년부터 79년까지 방영되었던 스파이더맨의 특촬판입니다. 원작의 스파이더맨과는 아예 다른 설정으로 전개됐는데, 이 스파이더맨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소니의 뉴 유니버스2에 등장하고요. 해외에서 앤드루와 토비의 등장에 관객들 반응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물어봤었던 각 상영관별 리액션 현황,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니 아쉽게도 개봉날 이후에는 이 두 파이더맨이 등장하는 씬에서도 그닥 박수나 환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니네가 용기 내서 질러. 반면 해외 극장의 상황. 우리도 해보자 저렇게. 윌렘 데포는 복귀를 위해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무려 20년 만에 다시 등판한 그고요. 윌렘 데포는 이번 복귀에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은 바로 본인이 까메오나 불량 떼우기용이 아닌 진또배기, 영화 속에서 직접 액션씬을 소화하며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하겠다는 것. 데포형은 멀더빌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내용을 직접 밝혔는데, To do this physical stuff was important to me. In fact, one of the first things I said to John and Amy, basically when they pitched it to me before there was even a script, was listen, I don't want to just pop in there as a cameo or just fill in close-ups. I want to do the action because that's fun for me. And also it's really impossible to add any integrity or any fun to the character if you don't participate in these things, because all that action stuff informs your relationship to the characters in the story and also allows you, it makes you earn your right to play the character in a funny way. 진짜 나 이 형 너무 좋아 진짜. 전작의 히로인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케빈 파기는 전작의 히로인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MCU 피터 파커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기 위해서인데, 이번 영화는 모두가 주인공이랄 만큼 엄청난 캐릭터와 배우들이 등장했고, 이런 거대한 크로스오버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는 초점, 네,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 흐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톰 홀랜드의 피터가 주인공이라는 점에 중심을 잡고 진행됐다고 하죠. 진짜 그저 갓빈. 네, 오늘은 이렇게 노예움의 여러가지 트리비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이 영화에 대한 정말 많은 인터뷰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반응 좋으면
2탄 간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 구독 눌러.